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구도 인연력이라 도를 갖추는데 인연이 되는 그런 힘들을 쭉 이렇게 열 가지를 또 소개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정향품이 여기 이제 질문을 아주 욕심 많게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불교의 중요한 그런 그 조건들을 다 등장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복잡한 게 나오는데 법의 선교라 그래서요. 선교라고 하는 말은 뛰어난 능력 발휘를 말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 발휘. 예. 뭐 교묘하다 무슨 뭐 선교 방편 이런 말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발휘를 선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하 덕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그러는데 온 선교 그래서 온은 오온입니다. 색수상행시, 색수상행시, 우리 몸과 온,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아는 것, 그게 선교예요. 색수상행시, 색은 우리 몸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뛰어난 능력 발휘, 거기에서 잘 아는 것. 그 다음에 개는 18개예요, 18개. 18개는 뭐죠? 육근, 육진, 그 다음에 육식 이렇게 하면 3,6,18 해서 18개를 말합니다. 육근, 육진은 뭐죠? 육근은 아니비설신이 그 상대가 되는 색성향 미촉파 그렇게 하고 그 중간에 거기에 따르는 말하자면 식이, 인식작용이 거기에 사이에 끼입니다. 내가 어떤 사물을 본다. 눈이 꽃을 본다. 그러면 아 꽃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그게 이제 세 가지가 되잖아 벌써. 눈 하면 눈에 두 가지가 따르는 거라. 인식작용이 있죠. 사물을 보는 대상이 있죠. 꽃이 됐든 뭘 됐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눈만 그런가? 이 귀도 그렇죠. 안 이 비 코도 그렇죠. 설신의까지 다. 그렇게. 그래서 18개, 그렇게. 거기에 대한 소상한, 그런 이해, 뛰어난 능력 발휘. 그 다음에 천은 이제 12천대. 요거는 이제 뭐 중복이 많은데, 천은 육근과 육진. 그것을 12천으로 그래. 육근은 아니 비설신이. 그 대상인 석성향 미촉파. 그렇게 해서 12천의 선교와. 그 다음에 연기 선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게 이제 삶의 전 영역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전체 영역이 12처, 18개, 5온이에요. 5온, 18개, 12처. 거기다 뭐 육근도 두 번이나 포함됐고, 세 번이나 포함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일어나고 소멸하고 연기, 연멸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 선교라. 아, 이렇게 해서, 보고 듣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잘 이해를 하는 것, 선교, 잘 이해를 하는 것,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것, 그 연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 그 눈은 사물을 보잖아요. 보고 인식하잖아요. 그게 연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라. 인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그런 그 뛰어난 능력 발휘. 그 다음에 욕계 선교, 욕은 뭡니까? 욕심의 세계. 우리는 무조건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계. 색계라고 하는 것은 형상입니다. 형상세계. 형상의 세계에 대한 그런 그 깊은 이해, 뛰어난 능력 발휘. 그 다음에 무색계. 욕심도 아니고 어떤 형상도 아니고 욕심과 형상을 떠났으면서 또 보다 더 높고 깊은 세계. 이거는 학문의 세계라고 할까? 예술의 세계라고 할까? 그런 어떤 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롯한 그 정신의 세계죠. 무색계. 그걸 이제 무색계라 그래요. 거기에 대한 선교와 그다음에 과거 선교. 이건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 과거 선교, 미래 선교, 현재 선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불교 용어는 뭐 이중 삼중으로 열거하면서
다 여기다가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칠각분과 삼공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또 열 개를 맞춘다고 칠각분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다가 삼공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삼공. 칠각분 뭔 거니 운하 선수습 어떻게 하면 잘 닦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첫째는 염각분 염각분 그랬어요. 염각분은 이제 생각으로 그 말하자면은 불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정과해 아까 윗바사나 이야기를 했는데 사마타고 윗바사나 이야기했는데 정과해를 고르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염각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택법각분이라고 되어 있죠. 택법각분 각분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데 하나의 부분이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부분이 된다 해서 각분 그래요. 깨달음의 한 부분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법각분은 이제 지혜로 모든 법을 살펴서 선한 것은 골라내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 법을 선택하는 깨달음의 한 부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택법 법을 선택하는 깨달음의 부분. 그 다음에 정진각분은 뭐요? 여러 가지 수행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거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깨달음의 한 부분이야. 그래 각분이라 각분 되는 거라 그래 정진각분 그래요. 그 다음에 희각분이라고 했는데 희각분은 참된 법을 얻어서 기뻐하는 거 그렇죠. 참된 법을 얻으면 기뻐해야 돼 당연히. 우리가 환경 공부하고서 좋은 이치, 마음에 탁 와닿는 이치, 이건 꼭 나보고 한 소리 같다. 기뻐하잖아요. 그것도 깨달음의 한 부분이라 희각분. 이게 있어야 돼. 공부하면서 그거 없으면 뭐, 공부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각분은 이제 재각분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뭔 말인가 하면, 그릇된 견해나 번뇌를 끊어버릴 때, 능이 참되고 거짓됨을 알았어. 뭐가 참된 것이고 뭐가 거짓된 것을 알아가지고 제할제자 뜻하고 같습니다. 이게 의자가요. 제할제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해낼 줄 아는 거, 선택할 줄 아는 거. 저게 택법각분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좋지 아니한 것을 제해낼 줄 아는 것도 그러니까 뭐 모임 자꾸 그 오란데 다 가지 말고 몸도 끊을 때는 끊을 줄 알아야 그 깨달음의 한 부분이 되는 거라. 제할 건 제해내야 돼. 나에게 인연된다고 자꾸 거기 여기 얽히고 저기 얽히면은 안 돼. 정의를 할 줄 알아야 돼. 살림도 마찬가지라. 뭐 좋다고 다 모아놨는데 버릴 때는 또 버릴 줄 알아야 돼. 남도 줘버리기도 하고. 그게 제각분입니다. 의각분이에요. 제할 제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것도 깨달음의 한 부분이 돼요. 이거 중요한 말이죠.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면 너무 중요한 말이 됩니다. 의각분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정각분. 이제 선정에 들어서 번뇌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 정각분, 선정각분. 너무 깨달음의 한 부분이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이제 우리 불자들은 뭐 화두를 들기도 하고 관세음보살 외우기도 하고 화엄성중을 부르기도 하고 대방왕불 화엄경을 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그런 방법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불자들이 그 정각분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뭐 싸울 때도 막 마음 난다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덤비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딱 마음의 안정을 다 시켜가지고 안정을 시켜가지고 저는 어떻고 후는 어떻고 천천히 이렇게 옳고 그름을 제대로 따질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이기지. 그거 할 줄 모르고 막 그냥 흥분만 해가지고 덤비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손님 오는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 안 해본 사람들은 정신없다 하나도. 뭐부터 해야 되는지. 시장에 가서 뭘 장봐야 되는지 왔다 갔다 또 가기 전에 탁 적어가지고
그걸 딱 들고 가가지고 그것도 순서대로 어 어느 가게에 가서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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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저 어느 가게 가서는 이거 이거 사고 아 그것을 딱 정돈할 줄 알아야지 선정이라는 게 그게 중요해요 일상생활에 이것도 적용시키면 너무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정각분 그것도 깨달음의 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각분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버릴 사자가 나오는데 바깥 경계에 집착하던 마음을 떠날 때는 여유일 때는 사정없이 여유이고 또 거짓되고 참되지 못한 것을 기억하는 그런 것들도 또 생각 좋지 않은 생각 그것도 다 버릴 줄 아는 거 그게 사각분이라 그게 깨달음의 한 부분이요 버릴 사자 아 중요한 거죠 살림에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생각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친구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모임도 버릴 줄 알아야 돼 불필요한 거 사각분 그것도 자기 정신 세계를 성장시키는데 좋은 그 부분들이 돼요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칠각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 무상 무언 이게 이제 삼공이라고도 하고 삼해라고도 하는데 모든 실상에 모든 현상이 공한 줄도 알아야 되고 모든 형상이 없는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형상에 너무 끄달려 살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서 아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그때서 무상 형상 없는 이치를 비로소 알게 되고 무언 이것도 이제 사람이 원력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좋은 원자인데 이건 덮어놓고 원하는 거야. 덮어놓고 바라는 거라 덮어놓고 욕심내는 거 속된 욕심을 그대로 많이 일으키는 거 그걸 원이라 그래 그게 없어야 돼 그게 없어야 돼 그래야 거기서 청량한 원력 진정한 보살의 원력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주 중요한 질문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이것을 요 정행품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다 해결해 줘요. 아, 아주 기가 막힌 품입니다. 이게 정행품. 그래서 내가 애착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권만 예를 들어서 화엄경을 법보실 한다. 할 때 이 권을 내가 그 권하는 거죠. 그 전에 여기 원일성 보살이라고 하는 그것도 법공양을 많이 하는 분인데 그 보살도 이제 그걸 자기 살던 절에서 이제 신도들이 왔는데 그때 또 500권을 그 보살이 또 사가지고 또 이제 복공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뒤에 이제 다 해요. 아주 재밌는 개성으로, 넉자 개성으로 그래 합니다. 아직 질문이 멀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육바라밀과 사무량심 그랬잖아요. 운하덕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원만 단바라밀. 원만한 단바라밀. 단바라밀은 보시바라밀입니다. 단나라고 해서, 일본에는 보살님, 거사님, 처사님 이런 말 잘 안 해요. 단나상이다. 무조건 단나상. 왜냐? 전부 시주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 일반 신도는 시주하는 게 그 역할이라. 그러니까 가서 절에서 가서 뭐 동전 하나도 던지고 오고, 무수히 던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단나상이라 그래. 신도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요 단자를 써가지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하면 단나, 나자까지 써서 이제 단바람일, 단나바람일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보시도, 세 가지 조건이 있어. 관삼청정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텅 빈 것으로 관찰해야 제대로 보시한다. 그래요. 왜냐? 내가 동전 하나를 보시했다. 동전이 공한 줄 알아야 돼. 받는 사람도 공한 줄 알고 주는 나도 공한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삼륜이 청정 텅 비어서 공한 줄 관하고 보시를 할 때 그 복이 무량하다 했어요. 아니고 내가 돈을 얼마를 보시했는데 왜 스님은 차 마시러 오라설도 안 하는 거 하고 이래서 하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보시 몇 푼 해놓고 다 까먹는 거지.
다 더 까먹는 거야. 훨씬 더 까먹어 버려. 한 예를 들자면 말이요. 그 그런 사례들 많아요. 나는 뭐 주지를 안 살아봐서 큰 경험은 없는데 사정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은 큰 시주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그런 혜택을 입어야 뭐 불사도 하고 사찰 운영도 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큰 시주들 받아놓으면 어떻게 그 시주 비위 맞춰야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또 수순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도 받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주는 사람은 삼륜이 청정함을 관해야 돼. 내가 준 이것도 무리하게 보시하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무리하게 하지 않고 남는 걸 가지고 해야 이거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지. 공한 줄 아는 거야.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예. 준 나도 없는 줄 알고 또 받는 사람도 없는 줄 알고 그게 세 가지 아닙니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 중간에 물건, 돈이면 돈. 그래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도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바람일은 이제 지게바람일, 찬제바람일은 인욕바람일, 보시지게 인욕 정진, 비리야바람일은 정진, 선나는 선정바람일, 반야는 지혜바람일. 그렇습니다. 그게 육바람일이죠. 아주 중요한 거죠. 보살의 수행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육바람일. 그 가운데서도 또 보시,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그리고 원만 자비희사, 원만한 자비희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는 뭐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 비는 어렵게 여기는 마음, 아주 애석해 여기고 하는 마음, 그래서 슬플 빚자예요. 희는 기뻐하는 마음, 사는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는 마음, 그게 사요. 놓아버린다. 평정심이거든요. 사자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많이 질문하는데 뒤에서 다 그것을 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죠. 그 다음에 십종역이라 열 가지 힘, 이거는 이제 부처님을 표현할 때 여기 열 가지 힘을 꼭 이제 십력존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열 가지 힘을 가지신 어른, 부처님은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처비처지력,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아는, 분별해서 아는 지혜의 힘, 그 말입니다.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분별해서 아는 지혜의 힘. 갈 땐지 안 갈 땐지 그것을 분별해서 아는 지혜의 힘. 처비처라고 하는 말씀,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고도 뭐 얼마든지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참 살다 보면 그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과현미, 과미현 현재 업보지력이라 그랬어요. 과거, 미래, 현재의 업이 어떤 업으로 이러한 과보를 받았는가 하는 지혜의 힘. 이번에 불교신문에 어떤 그 논설위원이, 참 무서운, 과보의 어떤 그, 업보와 과보의 그런 그 표현이다 하면서 쭉 써놨어요. 정말 전부가 업보와 과보, 다, 업보의 그 표현입니다. 전부가. 인연과보의 표현이에요. 전부 그런 인연과보로 그렇게 얽힌 거 아닙니까? 우리 불자들이 보면은 뭐 그 환하잖아요. 그 인연과보를 뭐 더 깊은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아, 그 참 그런 인연과 그런 과보 어찌하여 그렇게 그렇게 이제 씨앗을 심었는지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과보를 받게 되고. 또 이제 같이 사는 국민들도 또 이제 그 영향을 또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승열지력 하는 것은 근기가 수성한가 아주 하열한가 하는 것을 아는 지혜의 힘 그겁니다. 그렇죠. 사람도 그래 근기를 자꾸 수성하게 더 이제 뛰어나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그 태어나서 아주 보들보들하고 아주 이쁘고 사랑스럽긴 하지만은 그대로 있어서는 아무 짝에 쓸모 없잖아. 근육이 올라야 되고 피부도 강해져야 되고 뼈도 튼튼해져야 뭐 스스로 생활할 수가 있지. 예.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근기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부처님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근기가 성장해 가면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승열, 승하고 열한, 근기가 수승하고 하열한 그런 지혜의, 아는, 그런 것을 아는 지혜의 힘. 부처님에게는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종 계지력. 이건 가지가지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아는 지혜의 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뻔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사람 생 노릇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법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종종 해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지가지로 그 사람의 이해의 능력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 이해의 능력을 환히 부처님은 꿰뚫어 아는 지혜의 힘이 있어. 아, 저 사람은 거기까지다.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 이해한다.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 이해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아줘야 돼. 부처님은 그런 것을 환히 다 알아요. 또 일체 지쳐 도지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가서 태어나는가. 지쳐 이르는 곳. 모든 곳에 이르는 곳에 대한 그런 그 지혜의 힘이라. 그걸 우리가 안다고는 해도 뭐 인과의 법칙대로 대충 그러려니 하지 정확하게 어디 가서 어떻게 태어나고 지금 그렇게 태어난 것은 어떤 연유로 해서 태어났다 하는 거 잘 모르죠.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그것을 다 아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과 해탈과 삼매 그런 데 대한 그런 어떤 물들고 청정한 것을 그런 선정이 제대로 닦이는지 제대로 닦이지 않는지 해탈, 삼매 이 모든 것들이 다 염한지 정한지를 아는 지혜의 힘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아는 거예요. 숙주염지력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생에 어떻게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 기억하는 지혜의 힘 그 말입니다. 숙주염지력. 그 다음에 무장의 천안지력 하는 것은 장애 없는 천안을 가진 지혜의 힘 그랬습니다. 이거 참 묻기만 하면 무조건 발뺌부터 해놓고 난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해놓고 나중에 기자들이 다 그거 추적해서 조사하니까 뭐 사진도 다 남아있는 것 같다가 무조건 발뺌부터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것을 볼 때 뭐가 이렇게 영상으로 촥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뭐 7시간 그것도 촥 그 시간 비춰주는 거야. 촥. 그래 보면 뭐 이야기할 게 없잖아. 그래 아주 구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 부처님은 그런 거 다 아는 거예요. 천안통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 물을 것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어. 그냥 스크린으로 딱 비춰줘 버릴 수도 있어. 부처님 능력은. 어딘가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 그래서 이게 과학이 더 발달하면은 그 녹음한다는 거지, 지금.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한 것을 지금 녹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될 거예요, 그거. 그래서 기계로 녹음을 그 순간에 안 했어도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우주 공간에 다 있어.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다 우주 공간에 기록되어 있어. 그런 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딱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거, 이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전에 뭐, 마차 끌고 틀거덕 틀거덕 하면서, 그 길을 가던 세월이 불과 얼마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근사한 자동차가 생겨가지고 편안하게 잘 가잖아. 근데 지금은 운전하지만 좀 있으면은 운전도 안 하고 누워서 자고 있으면 주인님 도착했습니다 하고 딱 깨워. 그게 얼마 안 남아서 지금 그거 시험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데도 많아. 그런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변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서가모니가 그때 암경설하던 본문이다, 환경설하던 본문이다 하고 녹음 딱 해가지고 들으대면, 그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무장의 천한 지력이다. 그 다음에 단재 습 지력이다. 모든 습기를, 끊는 지혜의 힘.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뒤에 나와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도 부처님이나 가능한 이러한 내용도 뒤에 정행품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 그 다음에 시방 경호라 그랬어요. 열 개의 왕이 공경이 보호하는 것도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항상 얻을 수 있느냐? 천왕, 용왕, 야차왕, 건달바왕, 아스라왕, 가로라왕, 긴나라왕, 마우라가왕, 인왕, 범천왕의 소수호, 수호하고 지켜서 보호하고 공경하고 공양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이거 이런 열 개의 왕이 이렇게 지켜주면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괜히 월급 주는 경호원 필요 없죠. 월급 주는 경호원 필요 없어. 그다음에 능이 요익이라. 능이 요익하게 한다, 이익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느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의지함이 되고, 구제함이 되고, 일체 중생을 내가 전부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일체 중생들의 귀처가 되고, 욕심도 많죠. 일체 중생들이 참, 일체 중생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감이 되고, 일체 중생들의 횃불이 되고, 일체 중생들의 밝음이 되고, 일체 중생들의 비침이 되고, 저 태양이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 환하게 비침이 되고, 또 일체 중생들의 위도 인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가이드가 되고, 또 일체 중생들의 승도 가장 수승한 안내자가 되고, 일체 중생들의 보도 그랬어요. 이 도자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열 개를 맞추려고 이렇게. 널리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들에게 크게 이익이 되는, 궁극적으로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세상에 보탬이 된다는 건 뭐예요?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중생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 여기는 의지처, 그 다음에 구호자, 귀처, 나아갈 곳, 뭐 횃불, 밝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승 존귀라 그랬어요. 아주 뛰어나게, 뛰어나서 아주 존귀하다 이런 말인데, 우나 일체 중생 중에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 중에서,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요 이런 욕심 가끔 갖습니다. 나도 신도님들이 지금 많이 오고 스님들도 이렇게 한 100여 명 이상 와서 공부하는 거 잘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를 둘러봐도 잘 없어. 그래도 신도님들이 더 많았으면 싶고, 스님들도 몇백 명 더 왔으면 싶고, 그래서 이 건물을 통째로 다 사가지고 전부 교실로 만들었으면 싶고, 그래서 곳곳에 모니터를 다 달아놓고 밑에 층에서도 다 봤으면 싶고, 이런 욕심이 있다니까. 여기 보십시오. 일체 중생 가운데서 제일이 되며, 가장 큼이 되며, 수승함이 되며, 가장 수승함이 되면, 미묘함이 되면, 지극히 미묘함이 되면, 상, 위가 되면, 무상, 더보다 높은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
위 무등이 되면 가트리가 없음이 되며 무등 등 가트리 없이 가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지수보살쯤 되면은 이런 욕심 갖는다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최종 꿈이 저 마지막 그 자리 아니요. 그 자리 가면 그 다음에 감옥 가는 거야.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 거지. 예. 그러나 이제 이 중생을 위해서 세상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근본 보살 정신으로 딱 무장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은 뭐라고 일체 중생들의 횃불이 되고 일체 중생들의 귀이체가 되고 일체 중생들의 밝음이 되고 일체 중생들을 안내하는 사람 안내자가 되고 아 이렇게 설명해놨잖아요. 이래 돼야 돼. 국가의 지도자도 이래 돼야 되는 거야. 아 거기까지 질문이네요. 이게 몇 가지야 도대체 질문이. 근데 내가 꼭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문수보살의 답이라 그랬어요. 찬탄 문법이라 법물은 것을 찬탄해 문수보살은. 자네 참 근사한 거 물었다. 정말 자네 똑똑하다. 얼마나 그렇게 훌륭한 마음을 갖고 이런 훌륭한 질문을 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문수보살이.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고 지수보살은 하사대 지수보살에게 고해 말하되 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다 불자여 그대가 지금의 위욕 다소 요익하며 다소 안온하며 안온으로 아주 많이 이익하게 하려고 아주 많이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세간을 애민히 여겨서 일학천인일세 천신들이나 사람들을 전부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할세. 그래서 문 여시의로다. 이와 같은 이치를 여시의를 묻는도다. 그대가 그대의 뭐,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도록 세상을 전부 이런 이치 모르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애민세간 그 말입니다. 안타깝게 여겨서 그래서 궁극에는 모든 사람들을 이익하고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물었도다. 그랬어요. 정답 기문이라 시간이 다 됐는데도 하고 싶어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불자야 약재 보살이 선용기심 요 구절 내가 그 소개하려고 사실은 빨리 달렸는데도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선용기심 거기다 별 세 개 딱 치고 줄 끄고 괄호 딱 하고 선용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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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반 스님 중에 선용이란 말이 선용이란 스님이 있어. 그런데 넉자로 하면 선용기심이 되는데 기심은 빼고 선용 선용 그래요. 사실은 선용기심이라 이게 답이야. 선용기심이 뭐라고 그 마음을 잘 써라. 그 마음 잘 써라. 그 마음 잘 쓰는 게 여기에 수십 가지 질문을 다 답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제 하나 하나 들어서 설명하게 될 거예요.